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, 바로 자율주행입니다. 자율주행에서 차량은 현재의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 경로를 설정하는데요. 속도와 방향 등을 직접 제어하고 운전하게 됩니다. 여기에 5G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것인데요. 최근 한 이동통신업체는 도로에서 5G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연을 마쳤습니다. 그 결과 5G 통신망은 장애물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. 덕분에 자연스러운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죠. 이번 시연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도로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섞여서 시연이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요. 이번 시연에 적용된 자율주행차는 미국 그 자동차공학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단계,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근접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은 그 운전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운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